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페러 캠페인 모드 2차를 시작하겠는데, 사실 제가 스타페러를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렛츠플레이 수준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지? 지난번에 그렇게 부천이 패배한 것도 그렇고, 어렵다는 수준이 진짜 느긋하게 천천히 애들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막 저는 체력 안 달게 막 회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은 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렵다라는 게 그냥 개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좀 무식하게 싸움질 좀 해도 그렇게 막 밀리진 않았거든요. 이 게임 하면서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총알 좀 쏴대는 녀석들이었으면은 그렇게 안 밀렸을 텐데, 다 미사일을 막 미친 듯이 날리는 녀석들이라. 아우, 왜 이렇게. 도망가는구나, 또, 씨. 영악한 녀석들. 아나나나. 지들이 덤벼놓고서. 뚱뚱뚱뚱. 빨리 도망가, 좀. 아, 오토메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걸 포기했네요? 뺏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나이스. 워우. 아, 뭐야. 싸우시네. 싸워.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약하니까 바로 후퇴를 시키고, 예, 한 마리 정도 지금, 예, 네 마리나 있구나. 이씨, 혼자 싸우러 나가지 말고 에스코트를 하더라. 오케이, 떴다. 일단 큰 놈 말고 작은 놈들 다 상대를 하도록 하지. 오씨, 보모잖아. 뭐 폭격기야, 폭격기. 젠장. 개. 어우. 다행이다. 그렇게 강한 미사일이 아니구나. 니가 얘네 싸워도 되겠다, 인터셉트. 총알 대 미사일이면 우리가 이기지. 오우, 씨, 아니야? 총알 대 미사일은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모르겠다. 납겨둬야지. 이길 거라 예상하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럼 끝났어, 벌써. 그리고 지금 인터셉트 얼마니. 오, 도망가. 이틀이. 뭐지 이게? 미사일이야? 미사일 날렸었나 보네. 살아남겠다. 다행이다. 디폴로에 할 게 없지. 후, 다행이다. 후퇴를 했어요. 파이터 같은 거는 굉장히 유용하죠. 시선 끌기 뿐만 아니라 배우치기랑 상대편 파이터랑 싸울 때도. 얘는 미사일. 나이스. 터트리자. 이 자식 안 터. 저 조그만 녀석이 레이저를 맞아도 안 터진다는 게 말이 돼요? 오케이, 니놈. 나이스. 도망가는구만, 이제. 미사일이 따라잡을 수 있나? 오케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 맞았다, 뻥. 한 놈 더 있어. 그만. 회피 기동하네요, 미사일이. 몰랐네. 예. Yeah. 피라나 윙. 피라나 자식들. 피레미 같은 녀석들. 오케이.
파이터 지금 잃기 싫으니까, 어우. 빨리 도망쳐야지. 개발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됐으니까, 탈론 파이터 말고, 후, 보자. 강력한 공격은 역시 미사일이거든요, 초반에는. 후반 가야 이제 좀 강한 그 레이저 같은 게 나오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강력한 미사일을 주고해야 될 때입니다. 퓨얼도 좀 사고, 이번에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아주 잘 돼가고 있죠. 폭탄이라. 라이트 머신 모터 어떤 걸 할까? 데미지가 더큰 거. 레인지 600에 데미지 50, 25 곱하기 5. 이렇게 미사일을 막 아니다. 제일 입구에는 강한 게 들어가야지. 스탠드 밤베이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라이트 머신 건, 라이트 머신 건. 돈이 없다는구나, 이럴 수가. 좀팔게 있나? 어설트 체인 것. 960, 좋아. 팔아버리고. 미사일 두 개를 끼고 싶은데, 좋은 걸못 끼겠구나. 아니, 비싸지 않네, 미사일은. 수어머. 수어머 쓰고. 그다음에 미사일 양 늘리고 스탠드 미사일 양 그리고 총알 어라 이동 속도 증가시키고 민첩성 증가시키고 플럭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빨간색인 건좀 마음에 안 드네. 빨간색인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머 마운트 말고 프런트 하드 아머. 엔진 내구성 증가. 미사일을 맞추는 AI라. 당연히 이거 줘야지. 스테이블라이즈 실드, 어드밴스 실드. 빈 맵벤 증가시키는 건 필요 없고, 탑 회전 속도 증가시키면은 미사일, 다가오는 미사일 맞추기 쉽죠. 그러면 총알도 많이 쏠 거니까 총알 수치도 증가시키고, 마지막 2짜리. 사거리 약간 증가. 오케이.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아, 저는 언제쯤 이런 강력한 함대를 구성할 수 있을지. 오케이. 하! 아주 쉽게 잡겠네요. 아니, 다 어디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아씨, 뭐 니가 라이트 했을 것 같아요. 어사인 태스크. 아씨, 이런, 바보같이. 됐어. 아, 한 명만 호위할 수 있구나. 그럼 너는 차라리 search and destroy. 일단 비행선은 잡도록 하고 네가 제가 조종하는 걸로 이제 강력한 그 함선을 맞추는 게 항상 좋죠.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미사일을 또 오우씨, 순식간에 처리됐어.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거기 있으면 뒤지는. 아, 보자.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와, 이 자식.
나이스 플럭스. 아, 나도 플럭스잖아. 나이스. 또한발 쏴주고. 플럭스 오버로드 시켜. 예. 그렇지. 와우, 저 무슨 장면이야 이거. 아, 보려고 했는데. 2000 얼마. 나이스. 지금 강력해질 수 있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녀석 싸울 수 있겠다. 나 내가 오니까 또 싸울 수 있다고. 씨, 건방진 녀석. 아유, 목이 좀 쉬네. 비행선이 두개 있으니까 너는, 아이씨, 계속 잘못하고 있어. 얘를 에스코트하도록 하고 나는 얘를 그냥 따라다녀야지. 어떤 종류지 얘네가? 볼큰 캐는 끼고 있네. 그냥 총알. 오케이, 둘이서 저한 놈밖에 없으니까 싸울 수 있겠다. 그럼 나는 당연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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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못 피하네. 후. 나이스, 못 맞춰. 아우, 뭐야. 총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 피해 피해. 아, 이씨 꼬맹이들, 이씨. 그만. 아, 나 이거 탑, 이거 포탑 회전 속도 증가시켜야 되겠어. 이거 씨, 정말 짜증나네. 플럭스가 너무 많다. 빨리 나좀 도와주러 와. 이 녀석 잡으러, 이 녀석. 보잉. 방어 시스템 하나 꺼졌고. 지금이다, 지금. 아, 플럭스 왜 이렇게 빨리 따라? 엄청난 속도로 플럭스가 떨어지네. 끝났다. 뻥.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씨. 나이스. 저희 팀이 잘 처리해 줬네요. 리트리트. 항모를 버리고, 파이터들이 항모를 따위 버리다니. 오케이. 어드밴스드 레귤러 클래스로 올라갔고, 한 명은 베테랑 됐고. 애들이 알아서 수리를 하네? 몰랐다. 지금 제가 돈이 4천 얼마네. 아이씨, 좀더 벌어야 되겠다. 오, 꼬맹이들밖에 없다 했는데. 저런 거 좋죠. 프리게 좋은 먹잇감. 에, 도망가네. 뚜루루루. 빨리 오피서랑 캐릭터가 이제는 구현됐으면 좋겠네요. 개인 그 캐릭터에 의해서 함대 보너스 능력을 줄수 있는 게 생긴다면 훨씬 재밌겠죠. 우주를 항해합시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건이 지금 제 전술 맵이 있고 전략 맵이 있죠. 지금 이제 이 전략 맵에서 보면은 직접 제가 갖고 있는 함대가 딱 이렇게 구현이 되죠.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오, 안 돼, 안 돼. 오우 씨. Fuck, 이거 어떻게 이겨? 후퇴, 후퇴. 저도 후퇴. 다 같이 후퇴. 빠바바. 지난번 패배로 인해서 배운 좋은 교훈이죠. 교훈이 있죠. 질것 같으면 튀어라. 절대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속도가 저희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죠. 어라, 너 왜 여기다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밖에 없으면 무조건 튀어야지. 한번 얘를 갖고 그 조종할까요? 그리고 얘를 에스코트. 내가 타고 있는 배, 조그마한 셔틀. 나이스. 자, 라이트 머신 거는 오토파이어 해놓고 맞고, 맘베이는 이제 강력한 미사일이니까. 오씨, 내가 왜 실드를 안 켜놨어? 에헤이. 거리가 오케이 맞았다. 오,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 그 나도 그럼 강력한 거 날려주지. 밤 발사. 어라? 아, 씨, 내 가속도에 따라 변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헛. 아, 깝. 오씨. 다시 돌진. 어, 왜안 나왔지? 왜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에이. 후. 뭔지 모르지만 제 동료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줬네요. 세브타지 리트리트 디스트로이다. 아, 나왜 테이크 오버를 안 했지? 젠장. 수리를 하자. 할프, 뭔가 더 특이한 무기는 아직 없고. 해병대를 좀 사놨자, 해병대를. 애들이 뺏을 가능성이 더 증가를 한다는 걸로 기억을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프리기 클래스를 하나 더 끌까? 아니면 디스트로이어 클래스를, 프리기 클래스 쪽으로 하자. 건심. 나이스. 아, 못 사네? 에헤이. 제발 따라잡아. 슬슬 도망 다니네. 보자. 요거 이쪽으로 가자. 와우. 100% 속도 증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우주 밖에, 아, 그렇죠. 우주 이게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지역에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 쪽 보면은 얘네 중력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합니다. 어우, 저런, 존나 무섭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꼬맹이 하나 튀어나와 주셨고. 너는 에스코트. 아이씨, 니가 얘를 에스코트하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를, 아, 뭐지? 오케이, 됐다. 그리고 너는 아니다. 레이저가 얘가 훨씬 좋긴 하네. 꼬맹이는 어딨어? 아, 큰놈 프레게 두 개였네. 프레스크레스가 몰랐다. 나이스. 오, 나만 노려. 지금이야. 미사일 뒤치기. 나이스. 뒤져라. 미사일 한발 더. 오, 엄청난 속도로 체력이 나대다르고 있어. 위험했다. 오씨, 잘못된 위치. 자, 실드.
라이트 듀얼 두 발이단 말이에요. 사거리로 이길 수 있어. 아직도 못 잡았다는 게, 씨. 뭐, 내가 쏠 수도 있고. 아, 마운트 이거 속도를 죽이. 오케이, 지원 왔다. 미사일 너더 이상 없구나. 에이씨. 겁먹었지, 미사일. 오. 너, 뭐 하는 거야? 얘밖에 없잖아. 빨리 잡아. 어디 간 거야? 후. 튀네. 미사일.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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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잖아. 아, 엔진이 꺼졌다. 오토파일럿 켜놓고 어차피 보따리 잡을 것 같으니까 얘가 싸우는 거 보자. 아이씨. 마우스 클릭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도망가고 있잖아, 그치? 기린복을 차단시켜. 그치?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어, 이 게임, AI도 진짜 영악해요, 서로. 길목 차단시키고, 어, 근데 좀 위험한데? 새마력. 아, 이 미사일 진짜 꿀이구나. 내가 지금 깔아, 오! 오! 아, 안 맞네? 헉. 레이저 같은 거 맞다만.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바이바이. 예. 아, 왜 계속, 으, 왜 계속, 멍청하게. 창 내에서 바로 돈이 얼마 있는지 안 보여준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오, 9천 얼마, 나이스. 그럼 이제 이거 끼고, confirm, defeat. 보자, 뭐 껴줄까? 어설체인 건 텀퍼. 아, 이게 그래, 뻥뻥뻥 쏴대는 그 두꺼운 총알인 것 같고, 플랭크는 이 텀퍼 껴주자. 어, 엄청 크구만. 그리고 PD 택티컬.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전혀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하지? 네, 뭐, 미사일 방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아, 보자. 엔진. 이동 속도 항상 중요하지. 그리고, 드러스터스. 총알 수 늘리고, 끝이네. 벤트 하나 올릴 수 있네. 얘는 완전 공격형이네. 보자. 이걸 얘네 어떻게 이동시키지? 아직 구현이 안된 건가? 스탠드 프리겟 ISS.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 같진 않고. 무기 그룹 변경시킬 필요는 없는데.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 그렇구나. 그냥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군. 됐습니다. 예, 이제 웬만한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들 수 없어요. 가자. 얘랑 자만하는 거 아니야, 또? 근데 도망, 큰 놈, 두 놈에다가 파이터, 바머. 바머는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고, 고. 이제 아예 또 이렇게 바보같이 도착. 그치, 네가 얘를 호위하면 되겠네. 라이트 에스코트 하고. 너는, 네가 이게 라이트 에스코트. 에이씨. 설정하기가 진짜 힘드네. 다시 다 취소시키고. 라이트 에스코트.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냥 앞으로 돌진하게 놔두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다양성은 있는데 뭔가 멋지질 않네. 똑같은 함선 막 네다섯 개 있으면 멋있을 텐데. 일단 꼬맹이들이 오씨 칠 꼬맹이들이 많은 게 문제네. 꼬맹이들 일단 다 처리하고. 그치. 그만, 왜 안다, 씨. 오, 내 꼬맹이들 어디 갔어? 뭐 순식간에 학살당, 아, 저기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얘네. 아, 저거 한 대. 터졌구나, 씨. 아유. 아이, 큰놈 싸워야 되겠다. 꼬맹이 신경 쓰다가 치겠네. 아우, 씨. 짜증나게 노는구나. 뒤져라. 후, 한놈 쳐졌다. 집중, 한 놈만 집중. 인터셉트. 아이씨, 저 놈한테 집중해야 될까? 그만 때리시지, 한 놈. 아까워라. 어디 갔어? 이게 멀리 가. 어, 지금, 가만히, 내 분들이야. 얼마 있어? 아, 총알 없네, 이제는요. 나이스. 지금이다. 플럭스 오버, 아, 내가 오버로드 했잖아, 씨. 내가 플럭스 오버로드 하면 어쩌는 거야. 오버로드 시켜버려. 아! 실드 안 켜놓은 걸 알고, 씨. 개자식. 나이스! 예아! 잘한다. 일단, 너잘 싸우고 있냐?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저 하나밖에 없지. 오케이. 트랜스퍼스 커맨드. 그만, 빨리. 아, 진짜 난잡했다. 나이스, 지원. 3번 뭐지? 아, 스탠드 밤베이네. 나이스. 아, 이제 도망치겠네.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진짜 꿀인 거야. 아우. 제발 도망치지 마라. 아우. 끝났다. 아, 엔진 진짜. 아, 저걸 못 맞추, 저걸 못 죽이네.
어뢰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딴목이 끼고 있으니까. 아, 오늘 다 초반에 좀 강할지, 초반이래. 미사일엔 강할지 몰라도 이거 이딴 걸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제일 빠르구나. 돌진 개돌 개돌 개돌. 미사일이 없는 게 문제네. 저 한 방만 맞으면 끝인 걸. 아유, 진짜 이 영악한 AI 같으니. 지금 내가 실드를 꺼놓으면은 더 빠른, 그러니까 더 빠른데 실드를 켜놓으면은 느리다는 거 알고 딱딱 따라잡는 순간 딱 이딴 식으로 막 하잖아. 어우, 진짜 씨, 짜증나네. 도망치고 큰거세개 잡고 2천 얼마밖에 못 벌었네. 아우, 저런 애들도 못 싸우겠어. 도망가자. 리페어. 나왜 함선이? 쿠루가 더 필요하다. 갑자기 애들이 많이 죽었구나, 사람들이. 함선도 많아진 게한몫 있겠지만, 아, 꽉 채워야지 뭐. 넘쳐난 게 나. 무기 바꾸자. 쓰레기 같은 무기 말고, 라이트 모터? 아니, 만베이. 만베이는 끼도록 하고 이제. 라이트 머신건, 라이트 모터, 뭘 끊게 해놨을까? 사거리가 뭐라? 두개 같은 걸못 끼잖아. 이런 3짜리 딴게 없어서 그렇군. 와우, 그럼 뭔가 꺼야 돼. 뭘 끌까? 매거진 꺼버리지. 사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지? 450, 300, 1500, 600, 300. 엔타이 캐논. 아니, 엔타이 캐논은 낄게 아니지. 정면 공격밖에 못하는 지역인데. 다른 걸못 낄까? 오, 이걸 못 봤네요, 지금. ECCM 패키지. 플레어나 아니면 엔타이 그 미사일의 적용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적용을 50% 하락시킨다. 굉장히 좋네요. 플레어 안 먹힐 수도 있고. 오케이. 이걸로 지금 아주 약간 지금 끝이 좀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은 굉장히 잘 돼가고 있네요. 오케이, 이 녀석이랑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 장대한 스타페러 서사시 첫 번째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리지만 않는다면. 얘를 바꾸자. 공격력 강한 놈을 한번 나도 타고 다녀야지. 오케이. 600짜리구나. 이건 막 사도 되겠네.
잘 하고 있겠지. AI가 멍청이네. 나이스. 에헤이. 오, 얘 터지려고 해. 나 얘한테 가야지. 뒤져라. 어우, 이런. 어우, 씨, 플럭스 끼고 있으면 미친 듯이 싸대네. 쟤 누구랑 싸운다고, 지금? 꼬맹이랑 싸운다고, 아우, 진짜, 씨. 아유, 진짜. 어, 뭐야, 오버로드. 어우, 쉣. 아, 나. 피해, 피해, 피해. 레이저 이거. 아, 공격 아크가 진짜 뿌리. 얘만 공격해, 제발. 쓸데없는 데좀 상대하지 말고. 뒤져라. 아, 저 조금 남겨놓고. 걔, 쟤 이제 도망갈 거 확실하니까. 못 따라잡지, 뭐. 어, 뭐야. 뭐, 이딴, 뭐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엔진 꺼졌어, 씨. 아, 나, 씨. 이런 개 같은 일이. 오, 저거 맞았으면 터졌겠다. 아이씨. 속도를 믿고 저딴 짓을 하다니. 딴이 어디 갔어? 아, 쟤왜 이렇게 뭘 혼자서 멀쩡히 뭐 하는 거야. 잘할 땐 진짜 잘하면서 못할 땐 얘기 왜 못하냐. 뒤졌다. 어우. 쌈 싸먹었어. 플럭스, 내가 이긴다. 뒤져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everyone.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에 또 나이스. 오케이, 이걸로 스타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점점 이제 강력해지고, 이제 다음 주에 확실히 디스트로이어급 함선 하나 이제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저, 그 다음에 캐피탈 쭉쭉 나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고다이바 연이었습니다.